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앱으로 읽어오는 책이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자, 그래서 손 들고 해보자. 예, 빨랐다. 그렇죠. Bring is to brought as kick is to kick. 그리고 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자율학습 하는 학생들 조용히 하시고요. Bring is to brought as kick is to kick죠. Bring이 뭐였더라? 그렇죠. 가져오다였죠. 그다음 얘는 어떻게 읽고? Brought였죠. Brought 뜻은 그렇죠. 가져왔다. 예, 김다솔 학생. 저희 지금 공부하고 예, 좀 이따 가도 되냐고요? 시험은 쳐야 되는데 성남생 오시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킥은 오케이 하겠습니다. 킥은 킥이 뭐였더라? 차다. 오 그렇지 찾아야죠. 킥아 바우 킥드는 그렇죠 찾다 이런 뜻이었죠. 오 잘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여서 오 최원이 제일 빨랐어. 시험 찍었어요? Is 어, 제일 빨랐어. 그렇죠. 토이즈였죠. 오케이. 피드가 뭐였더라? 먹이를 주다, 밥을 주다였죠. 밥 주다. 푸드는? 그렇죠. 밥이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는? 놀다. 연주하다, 놀다. 뭐, 토이즈는? 장난감들. 그렇죠. 장난감들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Feed, food, play, toys. 이건 되죠. 다 같이 feed, food. Play, toys. Play, toy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거는 favorite 손 들어야지. 오, 제일 빨랐어. favorite 아, 내가 너 모르는 내가 와우, 아직 귀여워. 오, 시간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네요. Adore였죠. 예, 조금 읽기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Preferred. 오케이, 그래서 favorite이 뭐였대? favorite.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뭐 또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고 이상하게 썼다. 하는 God 이란 뜻도 있고요. Preferred 뭐였더라?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아이고 이상하게 쓰는 선생님이 마음이 바빠서 좋아하는. 둘이 어떤 관계? 그렇죠.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유의어라고 배울 거예요. 비슷한 말. 그렇죠.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의어란 말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보다 들어놓으면 되고요. Love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엄청 뭐 좋아하다. Adore는 사랑하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같은 말 같겠죠. 다 같이 favorite, preferred. Favorite, preferred. Love, ad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어이구야, 제일 빨랐네. Without is 와우, 시간 많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네. 기억력 짱이네, 다들. 그렇죠? 오케이. Without은 뭐죠? Without. 그렇죠. 뭐뭐 없이였죠. 그렇죠. 뭐하고 같은 뜻이었더라? Lacking. With은 뭐뭐를 사용하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어쨌든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뭐뭐를 갖고 있는 거고 뭘안 갖고 있는 거죠. 서로 어떤 관계? 그렇죠. 반대말이죠. 근데 이 뜻은 좀 어려울걸? 뭐 기억나는가 모르겠네요. Above가 뭐였죠? Above. 기억도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뭐 위에였죠. 뭐뭐 위에. 됐습니까? 뭐뭐 위에. Above. Below는 뭐겠어? Below. 그렇죠. 뭐뭐 아래. 뭐뭐 밑에. 어? 그럼 이거 비슷한 거 학교에서 배웠다. 오. 똑같진 않지만 Under하고 비슷하죠. 됐습니까? Above는 이거하고 비슷해요?
over. 자, on하고 좀 달라요. on은 붙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얘들은 떠 있는 거야. 둥실둥실. 됐습니까? 오케이. 나 같이 without, with. without, with. above, below. above, below. 오케이. 그 다음 거. 오, 제이가 또 제일 빨랐네. 가볼까요? Chicken is the bird. 그렇죠. 어, 잘들 기억하고 있네요. Carrot 뭐였죠? 당근. 그렇죠. 당근이지. Carrot이지. Vegetable 뭐였죠? 그렇죠. 채소였죠. Chicken 뭔지 다 알고 오늘 저 시험 쳤다고 치킨 먹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Hey, fried가 좋아요? 아니면 seasoned가 좋아요? Seasoned가 좋아요? 네. 오, 왜? 그렇죠. 왜? Seasoned가 어떤? 좋아요. 어? 간장. 오, 그렇죠. 오리엔탈 소스가 좋다. 데리야끼가 좋다. 어, 데리야끼도 어떻게 보면 시즌, 아, 뭐야, 오리엔탈 소스. 간장 치킨 한 종류죠? 그렇죠? 그냥 프라이드가 좋다. 그냥 just fried가 좋다. 어, 또 지원이는 뭐가 좋아? 지원이는 어떤 치킨이 좋아? 막창이요. 치킨 자체가 싫다. 나는 막창이 좋아요. 난 막창이 좋다. 오. 맛있어요. 막창은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그냥 막창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재료는 뭐 stomach of pigs 나 뭐 stomach of pork. 사골 국물 좋다. 저 국밥 한 잔지. Okay. Oh,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You can speak. In... Oh, you like living octopuses. Okay. What about you? 국밥. Oh, you like rice and soup. 됐습니까? Okay. Oh, 뭐? Octopus. Living octopus. Octopus는 문어 아니에요? 그렇죠. 문어인데 이제 그 걔들은 스몰 octopus예요. 문어빵? 어. 문어빵. 어, 그렇죠. 아, 요거 말 What's your favorite food? 아니라 Oh, you like 곰탕. Okay. 그렇죠. Where? 주포? 내가 곰탕은 곰으로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Okay. What about you? What's your favorite food? Oh, you like beef. Okay. What about you? I like 막창. 막창. Oh, you too like 막창. Okay. 술안주로 좋아, 좋은데. 여러분들은 또 음식을 좋아해. 아니, 저 계란찜 제일 좋아해. 오, 계란찜. 닭발. 오돌뼈. 오돌뼈 조심해야 돼. 이상해, 잘못하면. 아, 닭도 삼겹살이 좋다. 찐닭. 오, 찐닭이 좋다. 막, 라면. 어, 페이브릿 푸드가 막, 시험치기 많으니까 막, 식욕이 막 돋나봐요, 여러분들. 헤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캐럿은 뭐의 일종이고 베터버 치킨은 뭐의 일종이다 버 이런 관계였죠. 이번엔 제이 말고 다른 사람 시켜야지. 없잖아요. 예, 요 둘 빼고 많이 했으니까. 어, 재원이 빨랐다. When is to go? 와우, 그렇죠. 그렇죠. 우드는 뭐뭐 할 것이었다. 그렇죠. 우드가 뭐라고 뭐뭐 할 것이었다. 안 할 것이었다가 뭐였더라? 안 할 것이었다. 그렇죠. 나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will은 뭐였어?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드는 will의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불규칙이에요. 됐습니까? 규칙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ED가 붙으면 규칙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 너랑 생긴 거 너무 달라 이러면 불규칙이라 그래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 아, 차별인가요? 어, went는 went의 뜻은 뭐예요? went는 갔다. 그렇죠. 갔다죠. 그렇죠. go는 가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형태하고 원래 형태를 쫙 띄워놨죠. 마치 would is to will. Would is to will. Went is to go. Went is to go. 지금 하는 건 뭐라고요? 지금 하는 이러한 수업을 보고 analogies라고 하죠. 지금 하는 건 analogies. 뭐라고 하는 거냐? 그렇죠. 유추라고 하는 거. 유추. 그러니까 유추가 뭐냐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양이가 있어. 여기에 고양이가 있고 여기에 생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뭘 할까? 기린 해보자. 기린. 기린이 있어. 그럼 여기다 뭐 넣을래? 그렇죠. 나뭇잎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 고양이하고 생선이 짝지었는데 기린하고 목을 짝지을 거예요. 그렇죠. 기린하고 뭘 짝지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나뭇잎을 짝지으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analogies라고 하는 거죠. analogies. 됐습니까? 엔젤이 아니고 analogies. 유추라고 하는 유추. 기린은 아프리카를 해도 되고 동물원을 해도 되고. 그래, 고양이하고 생선이 짝지었잖아. 그럼 기린 옆에 뭐가 있으면 될까? 기린 옆에 아프리카를 넣을까요? 어? 기린이 아프리카. 아니 고양이하고 생선이 짝 지어져 있다니까. 고양이하고 생선이 짝 지어져 있다니까. 그럼 기린은 뭐 있어? 고양이는 뭐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거 어디지 해보자. 경찰하고 도둑을 짝 지어놨어. 그러면 여기에 소방관이 있어. 소방관이 있으면 옆에 뭐 할래? 그렇죠. 불이죠, 불. 그렇죠. 이런 게 바로 analogy죠. 경찰하고 도둑을 짝지었으면 소방관하고는 불을 짝지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analogy라고 합니다. 경찰하고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뭐하고 뭐하고 짝지을지 여러분들이 막 상상해 보세요. 오케이. 겨울하고 눈사. 겨울하고 눈을 해놨어. 그러면 여기에 여름하고 뭘 짝지을래? 그렇죠. 비를 짝지으면 되겠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보고 유추라고 합니다. 그냥 단어를 막 단어를 뭐 베이비 아기 자동차 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analogies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아무나 이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준비됐지요. 오케이. 다 같이 해보자. 아이 싫다. 그렇죠. 그럼 가위바위보 손 들고 할 사람들 손 들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재원이가 아닌데 주먹 낸 거야? 선생님 보이세요? 어? 얘 가위 놓고 너 보냈잖아. 네, 얘 했잖아. 주먹 낸 거였어? 그냥 들고 있는 거였어. 자, 셋째지. 가위바위보. 안 보여, 손, 채원이. 아, 너 한 다음에? 네.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지민. 지금 얼마 안 넘어? 잠깐. 피치, 와이. 아, 막혔다. 둘이 가위바위, 가위바위. 오케이. 잠깐만. 왜? 내가 먼저 얘기하는데. My favorite kid of food. 그렇죠. My favorite. A가 A 후에 있죠. Favorite. 그렇지, 재민아. 네, 갑자기 생각났어. 이제 생각났지, 그렇지. 저번에 시험 칠 때는 못 썼는데, 그렇지. 피치. 오케이. 그래서 피치가 뭐지? 피치. 복숭아. 그렇죠. 복숭아죠. 복숭아.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카인드. 킨드가 아니고 카인드인데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 종류라는 뜻이죠. 그렇죠. 프루트는 뭐예요? 프루트. 그렇죠. 그래서 복숭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종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복숭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의 한 종류예요. kind라니까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다 같이 peaches are my favorite kind of fruit. Peaches are my favorite kind of fruit. Peaches are my favorite kind of fruit이었고요. 그 다음 거. 예, 알겠습니다. My dog is hungry because I forgot to Okay, 그렇죠. My dog is hungry because I forgot to feed her. 그렇죠. 여기에 이 개는 암컷인 것 같아요? 수컷인 것 같아요? 암컷. 몰라요. 암컷이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암컷이죠. 뭐 보고 알았어요? Her. 그렇죠. Her죠. Her. Her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를, 그녀에게 이 뜻이죠.
관계에 있는 단어는 뭐가 있나요? She. 그렇죠. She. She는 그녀는 그녀가 이 말이고요. Her는 그녀를 그녀에게 또는 뭐 그녀의 이런 뜻도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because가 무슨 because?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또는 뭐 뭐뭐이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forgot이라고 잘 고쳐 읽었죠. forgot이 뭐하다죠? forgot이 뭐하다죠? 잊었다. 잊었다. 깜빡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깜빡했기 때문에가 보이네. 내가 깜빡했기 때문에. Because I forgot. 그렇죠. 그녀에게 밥 주는 것. To feed her. 나에게는 배가 고픕니다. My dog is hungry. 제가 밥 주는 걸 깜빡했기 때문에. Because I forgot to feed her. My dog is hungry because I forgot. 여러분들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할 사람을 정하고 하자. 다음에 할 사람. 오케이, 아까 했으니까. 어, 이번에는 아까 했으니까 채원이 해보자, 이번. 오케이. 오케이, 가볼까요? 오케이. 어, 정빈이. I will bring my lunch to school on 그 다음 번. 그렇죠. I will 다 같이. I will bring my lunch to school. I will bring my lunch to school on Monday. On Monday. I will bring. 첫 번째 이거 땅콩이죠. I will bring이 뭔 뜻이게요? 누가? 내가 뭐 할 것이다. Bring 할 것이다. 무엇을? My lunch를 where 어디로 to school로 when 언제 on Monday 됐습니까? Okay, 난 월요일 날 학교에 나의 점심을 들고 갈 것이다. 월요일 날 학교에 뭐가 안 나온다? 급식이 안 나오는 모양이죠. 그럼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엄마도 예, 됐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다 냈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월요일 날 학교에 점심을 가지고 갈 것이다. I will bring my lunch to school on Monday. 오케이. 그래서 다음 거 해볼 사람. 오케이. 아까 했고. 아니, 정하고 왔나니까? 오케이. 채원이 해본다. 오케이. 가보자. Never drive a car. You will drive. Drivers. 그렇죠. Without이죠. Without. Without. 자, 모르는 단어, 저 읽지 못하는 단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다만 맞든 틀리든 읽을 줄 아, 읽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난 못 읽겠어 이러면 영어가 늘지를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건 자 영어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 얘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오픈. 오케이.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open 이렇게 읽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읽는다고? Open. Often. Often.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뭐 호주나 영국 사람들은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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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떤 단어가 딱 정해진 발음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발음은 틀렸고 내 발음이 맞고 어? 내 발음은 맞고 네 발음은 틀렸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더 중요한 건 어떤 단어를 내가 못 읽, 내가 처음 보는 단어도 읽으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이거 한번 읽어보자. Okay. 어, 뭘 것 같아? License. Okay. License일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제일 스탠다드한 발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얘가 뭐가 되고 있어요? L-I가 lie. 그 다음에 얘가 son. License. 그 다음에 얘가 C. 다시 license. License. Okay, 그럼 한번 읽어보자. Never drive a car. Never drive a car. Without your driver's license. Without your driver's license. Okay, 그래서 license의 뜻을 선생님이 전에 가르쳐줬는데 뭐였더라? 잘못 고쳐주다. 고장나다. 오, 다 까먹었군요. 그렇죠. 면허죠. 면허. License. 면허. 드라이버가 뭐야? 드라이버.
운전자, 운전하는 사람. 그럼 여기 접지구에서 뭐요? 운전자의.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의 말이죠. 그럼 이거 driver's license 그냥 붙여서 뭐 무슨 면허? 운전면허. 운전면허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Your는 뭐죠? Your. 너의. 그럼 without your driver's license는 뭐예요? 그렇죠. Never. 절대 하지 말라 할 때 쓰는 거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Drive. 무엇을? A car. 어떻게? Without your driver's license. Never drive a car without your driver's licens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어? License? 라이센스. 어, 라이센스라고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 맞다. 그렇죠. 됐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라이센스 그래요. 그니까, 네. 예. 그 다음 건 누가 해볼래? 어, 지민이가. 오케이. 가볼까요? 그렇죠. 아이고, 선생님이 나와 있었다. Not 2 days ago.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 days ago. 2 days ago. Our car would not start. Our car would not start. Okay. 2 days ago가 뭐라 그랬더라? 오늘. 그럼 today는 뭐 하지? Today 실직. 그렇죠. 2 days ago가 오늘 하면 today. 두 번째 날. 아, 두 번째 on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 두 번째 전. 2일. 어, 아니, 2 days, 2일. 지금 날짜로 치자면 화요일. 지금 날짜로 치자면 화요일. 아니, 그렇지. 2 days ago, 뭐. 됐습니까? 오, 아주 고급지게 대답했어. 그렇죠. 2 days ago, 이틀 전에. 됐습니까? 이틀 전에. 언제 있었던 일이야? 미래에 있었던 일이야? 과거야? 현재? 그렇죠,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에 무슨 형 썼어요? 미래, 과거요. 됐습니까? our가 뭐였더라?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그래서 이틀 전에 우리 차가 시동 걸리지 않으려고 했었다. 시동이 안 걸렸었다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틀 전에 Two days ago 이틀 전에 Two days ago 우리 차가 시동이 안 걸리려고 막 버텼어요. Our car would not star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이번엔 선빈이 해보자. 그렇죠.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 carrot is a sweet, crunchy, orange vegetable. 다같이. A carrot is a sweet, crunchy, orange vegetable. 오케이. 그래서 crunchy가 뭐였죠? crunchy. 바삭바삭. 그렇죠. 와삭와삭한, 바삭바삭한 거 좀 그렇다 했죠.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막 이로 깨물었을 때 어떤 소리 나는 거? 그렇죠. 꽉닥 소리 나는 거. 네, 오렌지 색깔이죠? 무슨색? 주황색. Sweet. 어떤 시죠? 어떤? 달콤한. 캐럿은.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다. 막 이랬죠.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근은 달콤하고 와삭거리는 주황색 채소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뭐라고요? Carrot is a sweet, crunchy orange vegetable.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예? 오케이. 남잖아 할 사람이. 됐습니까? 오케이. 손을 안 들어서. 됐습니까? 그 다음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죠? 그쵸? 숙제로 했었죠? 그쵸? 체이 눈빛이 동공 지진 났는데? 네. 오케이. 제목은 뭐죠? 그렇지. 됐습니까? 다같이 different kinds of sharks. Different kinds of sharks. Different kinds of sharks. 망치상어. 오, 망치상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hammerhead shark. Hammerhead shark. 뭐라고요? Hammerhead shark. 마코 shark. 마코 샤크. 마코 샤크.
많고. 그 다음에 얘는 뭐래요? 잠깐만, 이건 뭐래요? 그린랜드 샬. 그렇죠. 선생님 설명 끝나면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그린랜드 샬. 사는 동네 이름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Okay. 여러분도 안 읽고 안 듣고 안 읽고 온 사람들 같은데? 오케이. 선생님이 저 앱으로 숙제를 낸 거 안 한 사람들 같은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제 같은 말이라. 아, 제가 좀 바빠서. 저. 그랬군요. 빨리 나와라. 시간 없다, 그치? 많아요. 괜찮아요. 어? 아, 시간 많아요? 네. 네. 제발 얘기 말아. 아니, 아니서 선생님 웃긴 게 여러분들 수업하면 막 되게 열심히 해. 어? 막 서로 발표하려 그러고 막 어? 역시 어? 내 숙제를 안 하는 거. 어? 근데 왜 수업은 하기 싫어하지? 그러게요.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 공부를 하기 싫어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솔직히 공부를 하고 싶고 재밌어 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수업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잖아. 그게 약간 그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막 때릴까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그 증거를 내기 위해서. 아,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빨리 안 나오나 선생님 시간 없는데 그치? 네. 어떤 점이? 게임이. 아, 스트레스 확 풀리게. 아, 그렇지. 놀 때는 그렇게 놀아야지. 스트레스 확 풀리게. 귀엽지. 까!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맞지? 방방도 막 뛰고. 오우! 오우! 근데 여기가 지윤이. 아니야, 내가 저번에 봐야 봤어. 네? 지윤이 몰라? 지윤이 뭐, 지윤은 오늘 뭐 교수 간다고 연락 왔고. A zebra shark has dark spots. 잘 들었죠? 네. A zebra shark has dark spots. A blue shark is very fast. An angel shark has wide fins. An angel shark has wide fins. A great white shark has sharp teeth. 니모에 나오죠, 얘. All a great white shark has sharp teeth. All sharks live in water. All sharks live in water. 됐습니까? 네, 이제 다 읽을 수 있겠네요. 그쵸? 네. 네. 어, 됐다. 배치가 찌다. 또 안 됐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Different kinds of sharks. 그렇지, different kinds of sharks. Different kinds of sharks.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sharks.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sharks.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sharks. 오케이, Greenland shark. Greenland shark. Mako shark. Mako shark. Hammerhead shark. Hammerhead shark. Hey, now, a whale shark is very big. A whale shark is very big. Hey, 얘 뭐라고요? Whale. Whale. 그렇죠. Whale shark. Hey, 그 다음 읽어볼까요? A tiger shark has large stripes. 그렇지. Stripes. Stripes. Okay, 스프라이트 아니고요. Stripes. Stripes. 그렇지. A tiger shark has light stripes. A tiger shark has light stripes. Okay, 계속해서. A zebra shark has dark spots. 그렇지. A zebra shark has dark spots. A zebra shark has dark spots. Hey, 뭐 하나 빼먹고 읽었어. A zebra shark has dark spots. A zebra shark has dark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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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A blue shark is very fast. A blue shark is very fast.
A blue shark is very fast. Hey, 그 다음. A blue shark has a white heart. Hey, angel. Angel. Okay, ugly 했다. You 아니에요, ugly는. 맞네. Okay, angel. Angel. Fins. Fins. White fins. White fins. Okay, an angel shark has white fins. Angel shark has white fins. Okay, 다음. 계속해서. A red white shark has striped fins. 그렇지. Sharp teeth. Sharp teeth. Sharp teeth. Sharp teeth. A great white shark has sharp teeth. A great white shark has sharp teeth. A great. 어, 위대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대한, 커다란 이런 뜻도 있어요. 그거 자이언트 아니에요? 그거 하얀 책이 참. 백상아리라고 백상아리. 백상아리. 오케이. 읽어볼까요? A shark live in water. Okay, live. 어, 이 live라고 읽을 수도 있어. 어, 어, live라고 읽으면 그렇지. 생방, 어, 그렇지. 생방송이란 뜻이고, 얘 live라고 live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게? 살다, 생활. 그렇지, 살다라는 뜻이죠. 생활은 life. 됐습니까? 다시 all shark live, all sharks live in water. All shark live in water. 오케이, 이 책은 뭐에 대한 책이던가요? 상어! 오케이, 그냥 상어라기보단 다양한 종류의 상어 Many different kinds of sharks 에 대한 얘기고 오케이, 어떤 상어가 기억에 남나요? 블루 샤크! 오! 더 그레이 트 화이트 샤크라고 나 블루 샤크! 블루 샤크! 왜 블루 샤크가? 와! 와이! 제일 귀엽더라! 어, 마코 상어가 왜 기억에 남아? 몰랐어요 어, 이름이 특이해서? 네. 오케이. 아, 해머 해머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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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